자, 이제 반복을 해서 8번은 뭐냐면 장사법 분묘기지권. 작년에는 이것도 한 문제, 이것도 한 문제, 두 문제나 나왔어요. 바모가 클라스. 자, 장사법에 매장 신고랑 화장 신고가 있어요. 매장 신고 며칠? 숫자 30일 만면 돼요. 매장 신고 30일. 화장 신고는 미리 하는 거예요. 그냥 화장은 미리 해라. 뭐 이거랑 관련 없지만 전철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미리 하시라고. 그래서 화장은 뭐? 미리 신고. 이렇게. 매장은 30일 신고. 자, 그리고 여기는 관할 부서가 보건복지부인데 이런 걸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몇 년, 5년마다 수립을 해라. 뭐 이 정도. 이런 것도 다 출제가 돼요. 출제도 1번 나왔고 2번, 3번 아직 안 나왔고. 자, 다음에 사살묘지와 자연장지인데 일단 묘지 종류,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원중묘지, 법인묘지, 자연장지도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개인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위아래다 30일 안에 신고해요. 법인 쪽은 위아래다 허가예요, 허가. 그런데 이제 나머지가 중요한데요. 자, 가족묘지는 신고냐 허가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가족묘지는 허가. 다시. 가족묘지는 허가. 이게 허가면 이건 당연히 뭐야? 당연히 허가죠, 허가죠. 면적이 더 넓으니까요. 그래서 아, 묘지는 개인 묘지만 신고가 나머지 다 허가구나. 그럼 가족 묘지가 허가인 줄 알면 오른쪽은 다 허가인 줄 알 수 있지. 네. 그다음에 자연 장지는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 쪽이 많은데 그냥 신고는 아니고 미리 신고예요. 미리 신고. 가족 자연 장지를 조성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부터 해라. 그리고 계획서대로 통과되면 그때 이제 설치하는 거죠. 허가는 허가를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신고는 요건에 만족한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종종 분종 자연장지도 미리 신고예요. 미리 신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개인은 무조건 다 30이라는 신고, 법인은 무조건 다 허가. 그리고 가족과 종종 분종은 이렇게 허허미미. 자, 시작. 허허미미.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허허미미. 이렇게요. 허허미미 하시면 되겠어요. 자, 개인 묘지 30일 안에 신고, 가족 묘지는 허가, 나머지 묘지는 다 허가. 그 다음에 면적. 면적은 개인 묘지 신고도 30일, 면적도 30.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안에 이제 가족, 개인 묘지는 부부까지 말하거든요. 분묘 이익이, 뭐 상속, 비속, 이 면적 다 합쳐서 30을 말하는 거야. 가족 묘지는 100. 작년에 출제된 거고, 100. 종조 문종은 1000. 법인 묘지는 10만 이상. 여기는 이상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허가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특정한 이익 집단이고. 그리고 개인 묘지는 아까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부부니까 뭐 분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묘 크기가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기 면적은 규정 없는데 이게 가족, 종족, 문종, 법인은 일기 면적도 제한해. 일기 면적. 담보는 10, 합장은 15.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100천, 10만, 10, 15. 시작. 100천, 10만, 10, 15. 100천, 10만, 10, 15. 100천, 10만, 10, 15. 이렇게. 담보는 10, 합장은 15. 자, 다음. 개인 묘지는 부부까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묘 일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거리에 설치하는 묘지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특히 가족 묘지 같잖아,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부부는 가족이 아니야. 다시 뭐가 아니라고? 부부는 가족이 아니야. 우리 뭐 뽀뽀하려고 할 때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해도 되는 거예요. 부부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뽀뽀해도 돼요. 부부는 뭐다? 개인 묘지. 그 다음에 민법상 재단법인에 하나여 법인묘지 허가받을 수 있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인데 그러니까 이 과목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보세요. 앞에 분이 공인중개사 협회 있죠. 공인중개사 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거기는 개공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 사단법인. 여기는 뒷동네는 재단법인. 그래서 딱 두 번 나와요. 사단법인 한 번, 재단법인 한 번 나오는데 이 법 전체, 이 과목 전체에서 앞동네는 뭐? 사단법인. 뒷동네는 재단법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분묘 형태는 봉분, 평분, 높이도 있어요. 다음에 법인묘지 작년에 이거 출제된 거예요. 법인묘지는 5m 이상 도로, 작년에 3m X 나왔는데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장례 지도사 우리 시험 봐야 된다니까요. 네. 뭐 이런 거까지 물어봐. 그 다음에
뭐 주차장, 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20을 100을 20으로 나누면 5잖아, 5. 그러니까 100, 20 나누면 뭐? 5. 5 곱하기 20은 100. 됐죠? 네, 이렇게. 아무리 문과라도 이 정도는 되죠? 좋아요. 자, 다음. 이게 또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설 묘지는 다음에 거리 이상 떨어져라. 떨어져라. 무서우니까. 학교 20호 이상 인가밀집 지역, 특히 여기 동네, 그 시골 동네 있잖아요, 우리. 20호 이상 인가밀집 지역,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장소로부터는 다음에 거리 이상 떨어지라고. 개인 가족은 넓지 않으니까 300. 종전문제 범위는 넓으니까 500 이상 떨어지라 이거야. 이렇게 해요. 사람이 있는 곳이죠. 사람은 3, 5 해봐요. 사람은 3, 5. 3, 5. 자, 분묘 설치 기간. 원칙 30년. 한 번만 30년 연장 가능. 3번 중이에요. 끝나면 몇 년 안에? 1년에 철거해라. 이 숫자 중요합니다. 다음.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남의 땅에 몰래 설치하는 거. 분묘 길이고 시효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받아서? 허가 개장. 이 허가 말면 돼. 그렇지. 내 마음대로 파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 받아 개장할 수 있다. 개장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장사 지내는 거야. 납골당에 모시는 겁니다. 허가 받아서 납골당에 모시는 거야, 이제. 그 대신 얼마 이상 기간 정해서 알려주라. 석 달 이상 기간 정해서 연락처 알면 통보, 모르면 공고라는 얘기니까 허가랑 3개월 말면 돼요. 네. 언제까지 나타나지 않으시면 어디 납골당에 모심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신문에 공고가 그래요. 분묘 개장 공고 이렇게 있어요. 3번 중요한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 이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주장할 수 없고 분묘 보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분묘 기득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고, 근데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이걸 되게 시험에 좋아하는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자, 이게 이제 장사법 시행일이 2001년도예요. 2001년도니까 뭐 벌써 23년 전인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만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법 시행 전에 이미 분묘 기득권을 시효로 취득한 거야. 그럼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된다, 소멸된다, 유지된다. 그다음에 법 시행 전에 승낙 없이 설치했다. 그럼 지금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근데 뭐만 안 된다? 법 시행 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것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 다 잘 나와요. 다 잘 나와요. 자, 이번에는 자연장지. 자연장지는 우리 신고 많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은 30일 안에 신고, 가족과 종족, 문종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조성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아까 우리 허, 미 이거 있었죠. 법인은 허가. 면적은요. 개인 가족을 합쳐서 물어보면 100미만. 예, 따로따로 물어보면 30, 100 미만이라고 답하시는데, 법률과 대통령령 차이인데요. 합쳐 물어보면 100 미만, 따로따로 물으면 30, 100 미만. 그 다음에 종종 문종, 아까 묘지는 1000이었거든요. 묘지는 1000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녹지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들어가고 해서 2000까지 완화해 준 거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은 그냥 OX 형태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자,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다. 어때? 그럼요. 판례가 지상권과 유사하다고 그랬어. 오! 그다음에 2번 올해 중요해요.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뭐 했다? 승낙을 했어. 승낙하면 그 분묘 기지에 관하여 분묘 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X. 오. 오. 등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부에 시신이 안장돼 있지 않아요. 가묘 이럴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4번 잘 나와요. 분묘 기지권의 효력 범위가 그 분묘 기지 자체만 미치면 어디서서 절을 해? 까치발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주의 공지까지 미친다. 자체만 미친다? X. 또 5번 중요해요. 아까 분명히 지상권과 유사하다며. 그런데 판례는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민법의 지상권 규정에 따라야 한다? 아니래 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아. 언제는 유사하다며. 유사는 한데 존속기간은 민법 지상권의 규정 따른 건 아니라고. 분묘가 있는 한 봉제사 계속하는 한 존속한다. 5번도 잘 풀어주시고. 자,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장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내 땅이 남의 땅이야.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땅에 몰래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시효 취득했다 이거지. 아니 뭐 승낙어도 취득할 수도 있지만. 근데 몰래 취득했어 지금. 시효 취득했어. 땅주인 속이 부글부글 거리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른 곳에 이장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양재방으로 옮기면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장하면 뭐 된다? 소멸하는 거야. 자, 그리고 새로운 분묘 설치. 땅주인한테 가서 그래. 아, 미안하게 됐다고. 뭐 이왕 그렇게 된 거 한 번 더 모시면 안 되겠냐고. 안 되지, 당연히. 자, 그리고 아, 저기 양재발언소 옮기면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가서 뭐라고 그래. 사람 참 야박하다고. 어떻게 했죠? 합장이라도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됐죠? 네.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은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점유를 포기해야 소멸한다? 되게 잘 나옵니다. 아니다. 의사표시로 소멸한다. 점유까지 포기해야 소멸하는 건 아니다. 자, 이 정도 알면 되고요. 마지막.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때 지료를 낸다는 건 알잖아, 우리가. 아는데 일단 1번, 2번은 이미 다 출제됐고요. 어떻게 푸냐면, 자, 어떻게 취득했다? 시효로 취득했어. 시효로 취득하면 언제부터? 청구한 날부터야. 다시, 시효로 취득하면 청구한 날부터야. 청구한 날부터. 언제부터 적게 취득했는지 모르니까. 어차피 내용은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외우는 거야. 자, 이번에는 내 토지에 조상님 모셨어. 그런데 분묘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팔았어. 이때도 분묘기권 취득하잖아, 지금. 이장 특약 없이 팔아도 취득하는데, 이때는 언제부터? 성립한 때부터다. 바뀌지 않도록. 다시, 시효 취득은 청구한 날부터. 이장 특약 없이 팔았을 때는 성립한 때부터. 자, 3번. 역시 최근 건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내 토지에 조상님 모셨다 이거야. 자, 그런데 토지 소유권이 뭘로? 아이고, 경매로 토지가 넘어갔네.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파는 거잖아, 지금. 처분했단 말이지. 취득했어. 그러면 이제 분묘기지권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야 되잖아, 우리. 근데 몇 년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을 지체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도 가능하다.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좀 익혀두시고요. 자, 이 정도면 됐어요. 자, 여러분 화이팅! 건강하시고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화이팅!